크로마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크로마키 환경 설정 먼저 누르고. 환경 설정 먼저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메뉴 중에 크로마키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연결되신 대로만 이제 연결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연결하시면은 여기 이제 또 밑에 메뉴들이 뜨세요. 근데 아까 전에 그림 잘리셨던 거는. 그러면 이런 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이 모니터가 따로 있어야 되고. 모니터 따로 있으셔야 되시고. 그럼 모니터하고 반주기하고는 아까 그 잭으로 맞아요. 케이블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예. 출력자에 연결하시고. 네. 외부 입력 영상에는 요거는 만약에 핸드폰이시면은 핸드폰이랑 네. 입력 단자에 연결할 수 있는 요 하나로 된 케이블 선이 되어 있으세요. 이칭을 뭐라 해야 돼요? 그거는 주로 제가 아무래도 핸드폰을 작업을 하니까 C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아, C타입이요? 핸드폰 바꾸더라도 C타입 거를 해야 되겠네. 요즘엔 다시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상 입력 단자에 예.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모니터 집에서 컵이나 모니터 연결해서 할 때나 출력 A하고 B 하고 여기까지 요 세 개 단자가 출력 단자예요. 여기랑 거기랑 연결할 수 있는 선을 케이블 선을 연결하셔야 되세요. 이거는 이제 HDMI 단자라고 해서 HDMI 케이블 선을 연결하셔야 되겠죠. 이상 출력해서 여기 지금 제가 케이블 가져온 거 있는데 연결되는 거 있는가 좀 확인해 볼까요? 뭐 핸드폰에 있는 네. 핸드폰으로 내가 이제 지금 본인 연주하시는 걸 찍으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온오프 기능이 약간 없잖아요. 네. 근데 생겼어요. 연결해서 네. 내가. 예. 나 지금 크로마키 기능 사용하니까 온을 눌렀어요. 네. 온을 눌렀더니 나 뒤에 그 배경 화면이 초록색이나 파란색이어야 돼. 네. 고객님이 소지하고 계신 지금 배경이 초록색이면 초록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제가 뭐 버티칼이나 아니면 그쵸? 천을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 설치하셔야 돼요. 예, 하고 그다음 일단 요거 녹음 먼저 해놓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그림이 잘렸다는 건 이 경계선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거를 맞추셔야 돼요. 그거를 어느 정도 놔야 돼요?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 이렇게 보시면서 네. 화면을 보시면서 내가 내 모습이 지금 잘 이걸 뒤에랑 배경 영상이랑 잘 선명하게 맞게 떨어지는지 하면서 뭐 센터에 근데 센터에 있든지 내가 이제 한쪽에 창면에서 왜냐면 창면에서 하면 한쪽에 가사를 열려고 영상 나갈 때 한데 그 위치에 상관없이 경계선이란 이 경계선은 아까 그거예요. 비춰지는 거 자기 모습 비춰지는 거. 네네네. 그걸 보통 기본은 어느 정도에 기본은 없어요. 이거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가 딱 봤을 때 잘 보이면 안 맞추셔도 되고 네. 만약에 조금 안 보이신다 아까처럼 그 바이올린 잘렸잖아요. 네네네. 배경화면에서 예, 예. 그것처럼 막 잘 안 보인다 잘리고 그러면 이거를 약간 이렇게 움직여주시면은 경계선이 그 맞아요. 그, 뒤에 이렇게 뒷배경 선생님 그럼 뭐 경계선 A하고 B가 두 가지가 있네요. 이게 두 개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 모니터 만약에 뭐 A에다가 연결하셨으면은 A 경계선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는 그 입력은 한 군데 뿐이잖아요. 우리가 출력되는 단자는 A도 있고 B도 있죠. 출력되는 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있으면 A도 있고 B도 네. 있죠. 출력. 이제 외부 모니터로 우리가 예. 지금 영상 입력한 거를 다시 출력해야 되잖아요. 예. 출력할 때는 출력 단자는 이제 모니터 예. 연결하셔야죠. 이렇게요. 모니터. 그래야지 고객님이 지금 본다고? 연주하는 화면이 절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되고 출력은 내가 어찌됐든 외부 모니터에 보여져야 되잖아요. 일단 핸드폰 가지고 하는 위주로 좀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외부 모니터는 이제 출력은 고객님 이게 그 화면이 출력이 돼야 되니까 모니터로 어쨌든 송출이 돼야 돼요. 무조건 모니터는 하나 있어야 되네. 하나하나씩 찍으시면서 저장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유튜브에도 올리실 거면은 따로 네. 뭐 고객님이 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저장하는 거 그 가정만 일단 다 설명해 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동시 출력 되시는 거예요. 출력이.
인터넷으로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나오긴 해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또 이제 뭐 거의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보통 크로마키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네. 바로 이제 송출대 하시니까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 실방? 네, 실방 하시고. 네. 모니터 어차피 내가 네. 그 모니터로 나가는 거를 따로 뭐 그 녹화 하실 거를 따로 이제 설치를 하셔서 녹화를 하시던지 하셔야 됩니다. 활용이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시는지. 일단은 네. 이게 해상도가 맞아야지 네.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연결하셨을 때 해상도가 맞아요. 해상도? 해상도.